워드 프로세서 필기 제3과목 6장 ICT 신기술 활용하기입니다. ICT라 그러면은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입니다. 최신의 어떤 정보 통신의 기술입니다. 네, 새롭게 등장하는 이 ICT 신기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업무에 어떤 활용이 되는지 그렇게 대비해서 알아두시고요. 현대인의 어떤 필수품이죠. 이런 모바일 기기, 이런 거의 종류와 특징, 이런 모바일 운영체제의 종류와 다양한 앱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출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신 ICT 기술에 대한 용어입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와이파이. 이것은 그 고성능의 어떤 무선 통신 가능하게 해주는 무선 랜 기술입니다. 전자파나 빛의 빛 등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이죠. 와이브로는 이제 이런 무선 휴대 인터넷이긴 하는데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기차를 타면서도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하거나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 자체를 와이브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OSS는요, 그냥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OSS라고 합니다. SSO는요, Single Sign On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기업이나 인터넷 관련 기업이 각각의 회원을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더라 해서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많이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이디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개의 사이트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Single Sign On SSO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RFID에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전자 태그 기술입니다. IC 칩과 무선을 통해서 식품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런 데다가 이것들을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포스 시스템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 뭐 사물 이런 것들에다 부착을 한 다음에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을 RFID라고 합니다. USN은요, Ubiquitous Sensor Network입니다. Ubiquitous에 사용해주는 그런 통신망입니다. 모든 사물에 전자 태그를 부착을 해서 사물과 환경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실시간 네트워크입니다. 이걸 USN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만들어지는 그런 통신 환경이 유비쿼터스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테더링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휴대폰을 모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트북에서 노트북과 같은 그런 IT 기기를요, 휴대폰에 연결을 해서 휴대폰에 있는 어떤 그 무선 인터넷 기능,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테더링이라고 합니다. 아이핀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식별 번호입니다. 공인 인증서를 사용했었는데요. 이전에는 아이핀 기술을 이용해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인터넷 신원 확인 번호가 되겠습니다. 뭐 휴대번호나 뭐 신용카드, 공인 인증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 인증을 확인한 다음에 발급받아서 웹사이트에 들어갈 때 이제 아이핀을 이용해서도 들어갈 수가 있도록 만든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해서요. 어떠한 환경이나 뭐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그 실세계에 있는 것처럼 가상세계를 있지만 실세계에 있는 것처럼 사용해 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킬 스위치, 킬이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의 도난이나 분실에 대비해서 정보기기를 원격으로 조작을 해서 개인 데이터를 삭제하고 사용을 막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트랙백. 내 블로그에 해당하는 의견에 대한 댓글을 작성을 해주면 그 글의 일부분이
다른 사람한테 댓글로 보이게 해주는 기술을 트랙백이라고 합니다.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사물에 센서를 부착을 해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뭐 방문객의 위치나 오늘 날씨, 뭐 관람객 정보,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라이파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G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5G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파이 기술인데요. 그 LED 전구를 달아두면은요, 초당 200번 이상 깜빡이면 이것을 빛으로 바뀐 데이터 신호로 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TV 이런 거에 부착된 라이파이 송수신기를 이용해서 신호를 주고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공용 주파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와이파이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5G 시대에 사용해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블루투스 있습니다. 아주 근거리, 한, 10cm 이내, 10cm에서 뭐 10m 이내, 이런 아주 단거리, 저전력이고요. 무선 연결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해줍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 이어폰, 태블릿 PC 이런 휴대기기를 서로 무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해주는 근거리 무선 기술 표준입니다. 이 블루투스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되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신의 기술 동향으로 보면 이동통신 기술이요. 5세대란 뜻이고요. 6G, 6세대란 뜻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런 그 세대가 높아질수록 통신 기술이 훨씬 빠르고, 속도가 빠른 그런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5G의 핵심 기술이 라이파이, 빛의 깜빡임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이끌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어떤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어떤 입력된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딥러닝은 스스로 학습도 하고요. 스스로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정밀한 기술이 되고 있죠. 사용자의 어떤 생체 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면서 모바일에도 이게 이용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어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되고 있고, 의료계, 이런 것들에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T 기술을 분류해 보면, 이동통신에서는 뭐 5G, 근거리통신망, NFC, 뭐 이런 기타, 무선통신이 있고, 창조융합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 ICT와 각종 뭐 헬스, 의료, 생활, 이런 것들을 혼합한 걸 창조융합이라고 합니다. 기타 이제 뭐 네트워크 정보 보호, 소프트웨어 컴퓨팅, 융합 소프트웨어, 스마트 서비스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최신 기술의 활용입니다. 그첫 번째, 클라우드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요,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여기 중앙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USB나 CD롬이나 이렇게 저장 장치를 가지고 다녔다면 이제는 네트워크 환경만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이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고요. 다운로드할 수가 있고 업로드할 수가 있는 그런 컴퓨터를 클라우드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애플사에서 나온 아이클라우드 있고요. 네이버에서 엔드라이브,
클라우드 인 컴퓨터라고 하죠. KT의 유클라우드, 다음의 유클라우드, MS의 유클라우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인 컴퓨팅이라는 거 자체는요, 정보 처리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나 이런 소프트웨어 자원을 자신이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는 이제 무료인데요. 용량이 크게 되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RSS입니다. Rich Site Summary, 어떤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와 같이 컨텐츠가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그런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쉽게 사용자들한테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을 등록을 해주면 관심이 있는 어떤 뉴스 제목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주자주 바뀌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 오래 머물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어떤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입니다.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정보를 이제 게시하고요. 이제 뭐 연계를 맺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요.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정보 보호에 대한 공격이 올 수가 있고요. 온라인상의 어떤 공격 행위, 어떤 지적, 재산권 침해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소셜 커머스입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요, 전자상거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상품에 별점도 매기고요, 장바구니, 그다음에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있고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프,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웨어러블 컴퓨터입니다. 웨어러블, 입는 겁니다. 옷을 입거나, 또는 시계, 안경, 이런 것들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지니는 그냥 컴퓨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안경을 통해서 내가 이제 컴퓨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대상들이 안경도 있지만 신발, 시계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몰래카메라나 어떤 도청 이런 것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DRM 요거는요. 어떤 출판이나 음반, 영화, 게임, 이런 디지털 콘텐츠, 이런 것들의 그 사용을, 무단 사용이죠. 정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닐 경우에, 그런 제공자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해 줄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이제 서비스로서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이것을 DRM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DRM도 나왔고요. 텔레매틱스, 매시업 다한 번씩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텔레매틱스는 텔레커뮤니케이션하고 인포매틱스의 합성어입니다. 원격 통신과 정보 과학의 결합입니다. 통신과 방송망을 이용해서 차 안에서 위치 추적을 한다든지 인터넷 접속을 한다든지 원격 차량 진단을 한다든지 사고 감지, 교통 정보, 이런 것들에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 자체를 텔레매틱스라고 합니다. 매시업은요, 웹상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혼합해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넷 서비스에다가요, 어떤 예를 들어서 지도 서비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어떤 부동산 정보, 이런 것들을 묶어서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 기술 자체를 매시업이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모바일 정보 기술 활용하기입니다.
자, 모말기기라는 것 자체가요, 이동성,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단말기나 휴대폰, 이거 하나 갖고도요,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과 TV,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단말기를 모바일 기기다라고 하고요. 뭐, PDA,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요즘은 뭐 스마트폰 하나로요, 모든 것들을 뭐다 즐길 수가 있죠. 인터넷 서비스에서부터 TV, 그다음에 검색 등등을 할수 있는 완전히 추가된 이제 지능형 단말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런 모바일 기기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카메라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접 센서를 해서 물체가 접근했을 때 위치를 검출해 주는 그런 센서 기능이 있습니다. 증강현실 AR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실세계의 어떤 3차원 가상 물체를 보여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NFC 이거는 이제 RFID 이런 무선 태그 기술하고요. 10cm 이내에 아주 가까운 거리, 그런 거리에서 기기 간의 설정 없이 무선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통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결제를 한다든지 물품의 정보, 뭐 교통카드 이런 기능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S 있습니다. 이거는 위성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서 사용자의 위치를 알아내주는 시스템입니다. DMB, 이것은 이제 휴대용 기기에서 우리 TV나 이런 라디오 등을 방송을 서비스해 줍니다. 화면 잠금 기능,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잠금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OTP를 활용한 인증 기능, 고정된 비밀번호가 아니고요. 일회성 비밀번호를 그때그때 생성해서 인증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플로팅 앱이라고 해서요. 여러 개의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 스마트폰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각종 응용 앱 프로그램입니다. 블루투스는 이제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NFC가 한 10cm 이내라면요, 블루투스는 한 10m 이내에 기기와 기기 간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기계의 운영체제 종류하고 특징입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나 정보기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입니다. 종류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구글의 안드로이드 있습니다. 구글에서 개발한 개방형 운영체제입니다. 애플의 iOS 있습니다. 이건 유닉스 기반의 운영체제입니다. 그리고 RIM의 블랙베리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그 리서치인 모션의 스마트폰 블랙베리에서 작동해주는 운영체제입니다. 노키아의 심비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오픈소스 모바일 운영체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폰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운영체제입니다. 노키아와 인텔의 미고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픈소스 운영체제이고요. 클라우드 OS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직접 설치하지 않고 웹에서 바로 구동할 수 있는 운영체제입니다. 기타 뭐 삼성의 바다, LG의 웹OS 이런 것들이 다 운영체제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앱의 활용입니다.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던 그런 앱들은 사용할 수가 있고요. 탑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앱 스토어를 이용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사거나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해주는 그러한 장소를 앱스토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정 관리도 할 수가 있겠고, 특정한 날짜가 되었을 때 문자를 보내거나 알림 서비스를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앱북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이런 데서 사용되어지는 전자책입니다. 지도 서비스 가능하고요. 홈쇼핑, 기타, 게임이나 주식이나 공부, 이렇게 다양하게 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6장 ICT 신기술 활용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필기
제3과목 PC 운영체제 챕터 7장 전자우편과 개인정보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메일을 보내고 받는데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 통신규약이죠. 그런 종류에 대해서 학습해주고 전자메일을 보내고 받을 때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실습을 통해서 공부해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요즘 강조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도 출제가 꾸준히 증가가 되니까요. 요것도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섹션, 메일 전송하기입니다.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터넷이죠. 전자적이다 라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편지나 그림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인터넷 서비스를 전자우편, 이메일 서비스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우편은요. 보내는 즉시 수신자한테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열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 되는 환경에서 도착이 되니까 빠른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한테도 우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동보 전송이라고 하고요. 용어 알아두세요. 그리고 수신자가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았더라도요. 메일은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메일 서버에 전송이 되죠. 저장이 되고요. 수신자가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우편은 7비트의 ASCII 코드. ASCII 코드는 통신에 사용해주는 문자 형식이 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요거 기억하세요. 전자우편을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SMTP, POP, MIME, IMAP라는 프로토콜이 다 전자우편 관련 프로토콜이고요. 문제는 전자우편 관련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나오고요. 각 그 프로토콜마다 기능을 물어본 다음에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SMTP, T는 전송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송할 때, 메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고요. POP3는 가져옵니다. 그래서 메일을 수신합니다. 수신하는 프로토콜을 POP3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MIME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각종 멀티미디어 파일의 내용을 확인해주고 실행시켜주는 그러한 프로토콜이 됩니다. 그 IMAP는요, 전자우편의 수신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제목과 송신자를 보고 메일을 다운로드 할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그러한 프로토콜이 됩니다. 다 전자우편 관련 프로토콜이긴 하지만 기능이 약간씩 다릅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메일 전송하기입니다. 전자우편의 주소 형식은요. 사용자 아이디, 그다음에 골뱅이 기호, 호스트 메일 서버 주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BC 골뱅이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서버 주소가 들어가는 거죠. 뭐 영진.com 이런 식으로 그 호스트 서버 주소 이름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우편은 머리부, 헤더 부분과 본체, 몸체, 본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요거를 구별하는 문제도 출제가 됐고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머리 부분은 이제 보내는 사람 누구다, 받는 사람 누구다, from 다음에 to, 보내는 사람 전자우편 주소, 받는 사람 전자우편 주소. 그 다음에 참조와 숨은 참조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 외로 추가해서 받을 사람의 주소를 참조로 써주면 됩니다. 네, 숨은 참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받는 사람 외에 추가되는 사람이기는 하는데요. 받는 사람에게 표시가 되지 않고 쓸 수 있는 참조자의 전자우편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일의 제목, 첨부할 내용이 있더라 했을 때는 문서나 그림이나 동영상, 파일들의 그런 파일명 이런 것들을 첨부해 주는 것까지를 머리부, 헤더 부분에 들어가고요.
여기가 주로 이제 헤더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본문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제 내용,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서명 이렇게 해서 전자우편을 보내게 하면 됩니다. 자, 이때 주소록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어떤 그런 전자우편 주소일 경우에는 저장을 해뒀다가요, 빠르게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는 사람을 쓸때 여러 명이다 했을 때는요, 이게 받는 사람의 이렇게 첫 번째 주소 세미콜론 한 다음에 두 번째 세미콜론 해서 여러 사람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서명 같은 경우는 서명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신의 어떤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저장을 했다가 본문 아래에다가 추가해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받는 사람 주소, 제목, 뭐 참조할 주소, 첨부 파일, 내용 이렇게 한 다음에 보내기를 하게 되면 전자 우편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메일 수신하기입니다. 메일은 날짜나 보낸 이, 제목, 크기별로 정렬해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메일은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모든 메일, 안 읽은 메일, 읽은 메일, 중요 메일, 첨부 메일, 나에게 온 메일 이렇게 필터해서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 송수신되는 항목에 따라서 전체 메일에서부터 휴지통으로 구별해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메일 같은 경우는 받은 메일로서요. 읽은 메일과 읽지 않은 메일, 이거 다 표시하는 거고요. 받은 메일은 이제 전송 받은 메일입니다. 이거는 내가 보낸 메일이고요. 자기 자신한테 보낸 메일은 내게 쓴 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보관함 같은 경우는 메일을 이제 쓰긴 했지만, 보내지 않은 그런 메일이 되겠고요. 스팸 메일 같은 경우는 스팸에는 이제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뭐 불특정 다수한테 원하지 않는데, 요청하지도 않는데 막 보내지는 대량의 광고성 메일, 이런 것들을 스팸 메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걸러진 그런 메일을 스팸 메일함이라고 해서 보관이 되고 있고요. 다른 말로 정크 메일이라고도 합니다. 스팸 메일 기억해 주고요. 그다음에 휴지통은 받은 메일 중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메일을 지웁니다. 그러면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스팸 메일에 들어가는 그런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대출이나 광고나 홍보, 은행 계좌번호, 암호 이런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고 사용자를 유기하는 유인해서 사기해주는 그런 피싱 이런 메일들도 스팸 메일에 들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우편의 주요 기능입니다. 회신한다라고 하죠. 이걸 리플라이 그래서요. 받은 메일에 대해서 답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장작성해서 발송자한테 다시 전송하는 기능을 회신입니다. 전체 회신은 받은 메일에 대해서 참조인, 참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참조인에 대해서 모두 답장하는 기능이고요. 전달은 포워딩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받은 메일을 내가 A에서 A로부터 내가 나 자신한테 받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 C한테 그대로 전송하는 걸 포워딩, 전달한다라고 합니다. 그 첨부는 문서나 뭐 이미지나 동영상 이런 파일을 추가해서 전송해 주는 기능입니다. 참조는 받은 사람 위에 그런 추가로 메일을 받을 사람 이런 걸 지정하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숨은 참조 기능도 있습니다. 주소록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등록해 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빠르게 참조해 줄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소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섹션, 개인정보 보호하기입니다.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그런 내용이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가 꾸준히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 파악하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이나 주민번호 이런 등에 의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나 문자, 음성, 음향, 영상 이런 등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있는 어떤 개인에 대한 이름, 뭐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나이, 성별 등과 같이 어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인데요. 사실 이 개인정보는 이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변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의 유형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금방 얘기했던 뭐 이름에서부터 뭐 혈액형, 성별 등 이런 일반적인 정보가 있고요. 신체 정보도 있습니다. 얼굴, 지문, 홍채 등의 어떤 그런 뭐 진료 기록, 장애 등급 이런 정보가 있고요. 정신적인 정보도 있습니다. 종교가 무엇인지, 뭐 소비 성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사회적인 정보도 있습니다. 학력, 성적 등에 대한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재산 정보도 있죠. 소득 내역, 신용카드 정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위치 정보, IP 주소, GPS를 이용해서 개인의 위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 정보도 있고요. 통신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메일,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은 다 개인에 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이번 섹션에 나오고 있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에 따라서요, 개인정보 보호의 8개의 주요 원칙이 있습니다. 수집 제한의 원칙, 정보 정확성의 원칙, 목적 명확화의 원칙, 안전보호의 원칙, 개인 참가의 원칙, 이용 제한의 원칙, 공개의 원칙, 책임의 원칙, 이렇게 8가지가 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침해 유형 및 원인입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 이것을 개인정보의 침해라고 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뭐 개인에 대한 수집, 뭐 이용 목적 이런 것들을 그런 이용자한테 반드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 학벌, 뭐 병력 이런 것들의 개인정보는 수집하면 안 됩니다. 이런 개인정보는요, 수시로 이제 이용을 한 다음에는 파기해서 생명주기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침해 원인으로서는요, 기업이나 어떤 사회적인 책임 의식이 부족한 것들이 침해 원인이 되겠고요. 만약에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위반 시에는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이 되지 않도록 기술적이라든지 관리적, 물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조직 구성 및 역할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주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책임질, 어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역할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막아주기 위해서 침입차단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운영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서 조치를 해야겠고요. 그다음에 백신 소프트웨어 이런 거 이용해서 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이런 걸 해주는 사람을 정보보호 책임자라고 합니다. 이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업주나 대표자가 보호 책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요, 위반 사실을 알았다. 즉시 개선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쿠키다라고 한다면, 이제 웹서버가 사용자의 어떤 특정 웹사이트, 방문 기록한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저장해주는 사용자 파일입니다. 이렇게 쿠키를 설정하게 되면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의 아이디, 뭐 비밀번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불러와서 빠르게 이제 불러오는 속도는 빠를 수 있지만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에 남게 되면 사생활 침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 악성 코드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유출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요, 도구 메뉴에 보면 인터넷 옵션이 있고요. 거기 개인정보 탭이 있고요. 사이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주소란에다가 관리할 웹사이트 주소를 설정을 해주고 차단할 것인지, 허용할 것인지 이것을 선택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정되어서 이제 저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수시로 삭제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도구 메뉴입니다. 인터넷 옵션이고요. 이번엔 일반 탭입니다. 설정은 개인정보 탭이지만 삭제는 일반 탭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거기에서 쿠키 및 웹사이트 데이터를 선택해서 삭제를 클릭해서 쿠키를 이제 삭제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IP입니다. IP는 인터넷상에서 개인 식별 번호입니다.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인데요. 주민번호 대신에 이제 IP를 사용해서 개인 나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번호가 되겠습니다. 아이디하고요,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웹사이트에서 본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패치를 이용하거나 PC 자동 보안 업데이트 이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PC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주면 개인정보 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7번 챕터 전자우편과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